자,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2023년 베스트 투자 전략. 다이어리도 줘요. 다이어리. 아, 그 전략을 수강하신 분들 디스카운트 내드리고. 네. 뭐 바이오 허혜민이라든지 뭐 하여튼 각 분야의 정말 최고 애널리스트들만 네, 정원석 의원을 모아서 네, 모아서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역시 오늘 증시에 대해 뭐 최고의 전문가시죠, 우리 박병 장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축구 보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른 거는 보지 말라 그래야 되는데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네. 네. 아유, 하여튼 뭐 응원 또 하시느라고 맥주 한 잔 또. 아, 술은 못 먹고. 아, 지금 못 드시는구나. 예. 알겠습니다. 핫식스 드시지 마시고. 자, 그럼 박병장 부장님과 함께 한번 오늘 시장도 한번 살짝 한번 살펴볼까요, 미리? 예, 어제 우리 시장이 1% 이상 최근에 비해서는 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 시장도 똑같은 이유로 같은 하락을 좀 했습니다. 나스닥 1.58% 하락했고요. 다우가 1.45, S&P 500 1.54니까 1.5% 정도씩 하락을 했는데 네. 중국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김 프로님 자세히 설명 주셨고요. 보니까 제가 밖에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오늘 할 얘기를 많이 좀 주셨더라고요. 네. 중국의 코로나 확산과 시위 이것으로 인해서 달러인덱스가 올라갔고요. 위안화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위안화 가치 하락입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하락 시작해서 하루 종일 하락을 했는데 애플이 하락을 주도를 했습니다. 애플이 마이너스 2.6%고요. 그리고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반도체주나 길주들, 그리고 부품주들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마이크론도 4.5% 하락했고요. TSMC 2.6%, 필라델피아 반도체 수가 2.6% 하락을 했는데 어제 삼성전자가 6만 100원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지금 기술주들이 지금 하락을 해서 6만 원 좀 오늘 게임에서 시작할 개연성이 좀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6만 원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질문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애플 및 그 전체적으로 중국 관련된 부품주들 이런 종목들이 하락을 하면서 끌어내렸고요. 중간에 좀 반등 시도를 좀 했는데 연준위원들이 금리에 대한 매파적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권 기자님이 아까 말씀을 좀 주시던데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연준은 더 공격적일 필요가 있고 시장은 연준의 보조적인 색채를 덜 반영하고 있다. 시장 오버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걸 좀 싫어하는 그런 뉘앙스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요. 어제 국채 수익률 떨어졌습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떨어졌어요. 즉 시장에서는 이런 표현들이 전엔부터 보면은 시장이 올라갔을 때 또는 FOMC 회의를 앞두고 시장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계속 줬었는데 네. 그때는 반영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은 시장이 어느 정도 그것에 익숙해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용평가사인 S&P에서 내년도 미국의 GDP 성장률 0.1% 전망을 좀 했습니다. 0.1? 예,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예, 예, 이렇게 좀 보면서 전반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다우존 산업지수도 빠지고 전반적으로 빠졌다. 그런데 예.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지금 보시면 연준위원들의 매파적 발언, 국제수익률 반응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의 반응이 가장 컸는데 즉 중국 연이의 가장 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제수익률은 뭐 경기 하락이 중요한 거지 니네 네. 발언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네,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이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시장 코스피가 어제 1.2%, 코스닥이 2% 하락을 했는데요. 외국인들이 1200억 정도 매도를 했어요. 그러나 외국인들 매도가 뭐 아주 강력해서 막 파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특히나 아침에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마감할 때 보니까 외국인들이 7,400 계약 매수로 끝났더라고요. 7,400 계약 매수로 끝났어요. 그거는 저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금액으로 따지면 7,000 계약이면은 지금 300 포인트니까 지금 300 포인트 근처에서 네.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 정도면 50만 원이니까 그러면은 계산이 좀 어렵네요. 50만 원 곱하기 300 곱하기 네. 7,000 계약 이렇게 하면 되겠죠. 50만 원 곱하기 300 계약 네. 곱하기 네. 제가 금액으로 나눠줘가지고 아 1,000억쯤 되는 거 아니에요? 5,315잖아요. 네. 7,000. 그럼 1,000억이네. 아, 역시 계산 빠르십니다. 아직 뭐 쌩쌩 돌아가십니다. 아, 정말. 아, 이런 계산은 정말 우리 김프로님 못 따라갑니다.
칭찬이냐? 칭찬이죠. 아유. 아, 그럼요. 네. 아유. 외표는 왜 드리냐면요. 네? 어제 우리 시장이 지금 이제 중국 제로 코로나 최대 위기이다 이런 뉴스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확진자 수도 급증했고요. 3만 명 넘어선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4만 명 넘어섰다고 합니다. 일요일 확진자 수가 그렇다 시위까지 계속 있는 상황이죠. 코스피가 소폭 하락에 출발하면서 반등 시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계속 하락을 했거든요. 그 하락했던 게 중간에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상해와 홍콩 증시가 급락을 했었어요. 홍콩 항셍 지수가 -4.2%가 급락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선물도 같이 하락하면서 끝내 같이 하락하면서 외국인들 매도도 있었거든요. 근데 장 끝나고 나서 보니까 상해 종합 지수는 저점이 -2.16%였는데 종가 -0.75. 항셍 지수는 -4.2%였는데 종가 -1.57%. 아래 꼬리 달린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계속 빠져버리고 얘들은 반등을 주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선물 매도하다가 매수로 좀 전환하고 비참 매도 줄어들면서 외국인 매도 규모 자체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표현을 드리는 거는 하락은 했습니다. 미국 시장도 하락을 했고 우리 시장도 한 1% 정도 오늘 하락할 것 같아요. 1% 안쪽으로.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의 하락보다도 내부의 수급이나 이런 움직임 자체는 막 그냥 아래쪽으로 막 던지는 그런 매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관망 분위기가 짙은 속에서 일부 수급에 의해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그 미국의 10월과 11월 초의 상승은 실적 발표가 나타나는 실적 시즌이었잖아요. 그러면서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역사적 신고 지수에서 어느 정도 빠진 것 같습니까? 어제 빠진 거 합쳐서도 10%도 안 빠졌어요. 아, 그래요? 네, 반등을 강하게 줬기 때문에. 근데 이거 실적 때문에 그랬거든요. 고점 대비 10%도 안 빠졌다고요? 예, 산업지수는. 그리고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의 기대, 그리고 쇼커버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움직였거든요. 근데 뭘 때문에 요 설명을 드리냐면요. 중간에 빨간 글씨를 보시면 지난번에 그 CPI 발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시장에서 뭐 피벅까지는 아니더라도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은 있지 않겠냐라는 굉장히 기대감이 있었고 국채 수익률이 떨어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상대적으로 강세이고요.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약해요. 이게 지금 시장의 성격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 주에 있는 PC나 고용보고서 그리고 파월 연설 이런 부분들은 좀 매파적 발언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호재성 재료보다는 이번 주에는 노유로 작용을 하면서 좀 하락할 것이라고 어저께 제가 주간시황에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구간 중에서 이제 중국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네. 하락 재료가 좀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재료들은 알려진 재료들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다시 추세 하락으로 가면서 추세적으로 막 급락하면서 추세로 접어들 것이냐 이렇게 보기보다는 연말 12월 들면서 변동성 요인으로 보는 게 지금의 상황이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국내 시장도 중기 하락 추세에서 상향 돌파하고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일부러 이 숫자를 계속 불러드렸어요. 이 20주 이동평균선이 2350포인트고 지금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2370포인트 정도에 있어요. 어제 2408포인트에 끝났고요. 2370포인트가 돌파한 구간이라는 표현을 드렸고요. 그 구간을 지켜냈을 때 시장은 다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 들어 보면은 이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소극적으로 좀 전환되었죠. 그래서 대형주들이 상대적으로 약세입니다. 그러나 외국인들의 매도가 공격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밑으로 빠지느냐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돌파 후 조정을 보이는 제한적 하락으로 지금 현재는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좀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중소형주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건 국내 기관들의 수급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가주들 있어요. 1,000원짜리들 또는 시가총액 1,000억 아래들 이런 종목들이 네. 이런 종목들이 요즘에 급등락하는 점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이건 이제 테마나 루머의 연 동안 등락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잠깐 설명을 좀 시간이 있으니까 잠깐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우리 대형주 갖고 계신 분들 이거 대형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대형주들은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이나 연기금이 들어오면서 롱텀 펀드가 들어와서 거래를 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전체적인 시황과 그리고 외국인들의 거래 환율과 연계된 외국인들의 거래에 의해서 대형주들이 움직이거든요. 수급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자체는 그 섹터나 기업 재료보다도 수급이 더 우선하는 그런 특징을 많이 보여요.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그 기업의 성장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그것이 훨씬 더 영향을 많이 준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대형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시황을 많이 봐야 되고 환율을 봐야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중소형주는 달라요.
중소형주들은 국내 기관들의 조합에 의해서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 중소형주 정상적인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중소형주들은 실적에 따라서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중소형주 중에서 시장과 별로 상관없이 물론 아주 드물긴 하지만 상관없이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계속 탄탄해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종목 위주로 보자라고 하고 각 하우스에서 보면은 스몰캡을 스몰캡 담당 애널리스트들은 그냥 기업을 보고서 거래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따로 좀 해석을 잘 달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저가주들이나 소형주들이 있어요. 이런 종목은 애널리스트들이 커버하지 않은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커버하지 않은 종목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어느 날 갑자기 20% 급등했다가 그랬다가 또 막 빠지다가 한두 달 있다가 또 한 20% 급등 이런 종목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종목들을 선호하는 분들이 또 있고 이런 것들을 또 제공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고 이건 또 다른 영역, 리그예요. 이 리그는요. 그래서 해석 자체를 달리하고 투자 전략도 달리해야 된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요 네.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뭐 박병창 부장님 얘기가 중소형주가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 일부. 네. 왜냐하면 소형주들 중에도 진짜 진주 같은 네? 네. 형주들이 있죠. 아 있거든요. 네. 사실 그게 사실 보람이 있더라고. 아, 그럼요. 총액 한 700억짜리 샀는데 네. 한 10년 쭉 갔다 보니까 네. 7천억 돼 있는 거. 네. 아. 대주전자 재료 있죠, 대주전자 재료. 예. 대주전자 재료가 한 20년 전에, 10몇 년 전에 시총 천억 안했어요. 대주전자 재료. 지금 얼마예요? 뭐 몇 조 되겠죠. 예, 그렇죠. 아, 조단이에요? 예. 조단이겠지, 당연히. 주가가 뭐 10몇만 원. 근데 사실은 2020년 팬데믹 이후에 2020년 가을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2년 지났잖아요. 네.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시가총액이 5배 이상 10배 아니면 많이 있죠. 그렇죠.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형주하고 중소형주하고 투자 전략을 좀 달리하고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야 된다. 뷰가 달라야 된다. 요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렇죠. 잠깐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 뭐 어제 축구를 보셔서들 다 그런지 모르니까 오늘 뭐 뉴스도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는 않았더라고요. 근데 특징적으로 제가 본 뉴스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율주행 관련된 뉴스가 하고 배터리 관련된 뉴스가 두 가지가 좀 올라온 게 있었습니다. 하나는 국내 완성차하고 배터리하고 전자기업들이 연합전선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이제 합작하고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미래차는 뭐 달리는 스마트폰이라는 뭐 이런 용어도 쓰고요. 특히 구글카나 애플카가 나올 때쯤이면은 어떤 소프트웨어 회사가 협업 제품을 내놓느냐가 시장 성패의 좌우가 될 것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구글카나 애플카가 나오면 시장은 또 굉장히 많은 다른 테마가 나올 거고 다른 시장 환경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물론 자율주행에 지금 레벨 4도 지금 못 가서 지금 뭐 파산하는 기업들 많이 발생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이쪽이에요. 그런데 어떻든 이쪽 성장 산업이고 이쪽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 계속 기대라고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뉴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밑에 보시면 각 기업들의 합작된 기업들의 내용하고 시기들을 이렇게 쭉 중앙일보 자료들을 제가 캡처해서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네. 이 부용들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들도 있지만 뭐 소니와 삼성이 합작하거나 현대차와 SK온이 합작하거나 뭐 이런 뉴스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새롭게 듣는 그런 뉴스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업계는 지금 전체적으로 연합전선을 이끌으면서 한 묶음으로 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 말씀은 네. 어떤 표현이냐면 우리는 지난 동안에 전기차와 배터리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완성품 배터리, 완성품 배터리 그리고 배터리 중에서 소재에 있는 선두 종목 몇 개 이렇게만 바라보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전기차와 배터리와 자율주행과 그리고 스마트폰의 소프트웨어와 그리고 로봇이 한 묶음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향후에 굉장히 중요한 한 섹터로 자리매김 분명히 지금도 그렇지만 네. 더 강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시장 전체에 가장 강한 섹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네. 이쪽은 계속 뉴스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가져왔고요. 일론 머스크가 물론 이제 툭 던져놓은 날이긴 합니다만 네. 트위터 저 안드로이드나 애플 진영에서 좀 잘 안 해주면 자기가 스마트폰 만들겠다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테슬라폰? 테슬라폰이죠. 그래서 지금 머스크 이 추종자분들이 굉장히 또 열광하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폰 나오면 또 어쨌든 지금 이제 완전히 양대 그냥 너무 300 뭐 크게 뭐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예, 예. 아예 그냥
다른 폰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가 좀 나오고 있어요. 하, 너무 막 던져. 생각난 머스크. 예,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자율주행 칩 협력한다라는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칩 최적화를 위해서 삼성전자가 OS를 쓴다. 이거 왜 삼성전자가 여기 이렇게 공을 많이 들이느냐? 요거는 이제 삼성전자가 TSMC 수주 경쟁이 있잖아요. 여기 그것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다. 이런 뉴스가 좀 있었고, 이거 두 가지는 자율주행과 그리고 전기차 관련된 그런 뉴스가 어저께 네.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네. 마지막 여러분들 이거 다운로드 받으시니까 그냥 말씀만 드리고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주요 증권사의 시장 전망이 오랜만에 이렇게 박스표로 해서 나왔습니다. 연말 되면 이런 것들이 나오죠. 앞으로 이게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상단을 보시면요. 지금 요 몇 개 증권사입니까? 7개 증권사의 제일 높은 게 몇이죠? 2750포인트고요. 대부분 2600포에서 650포인트 상단이? 있습니다. 상단이. 하단은 거의 통일이네요. 하단이 거의 2000포인트에서 2050포인트 있지 않습니까? 아, NH만 조금 높게 잡았고. 그 중에 뭐, 한두 군데는 1900 이렇게 하려다가. 네. 야, 너 한 거 얼마나 얻어맞으려고 그래. 2000. 근데 이거 보시면은, 물론 뭐, 진짜 이 보면 타당한 이유들을 막 썼습니다. 이 근거들을 다 썼고 그랬는데, 주식시장의 내년도에 그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 불확실성 높은 거에 비해서 하단도 굉장히 높고 상단도 좀 너무 낮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뭐 좀 참고로 이 근거를 참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됐죠? 올해는 3,300에서 예. 지금으로 따지면 2,100 몇십 이게 레인지였죠. 올해는 올해 작년에 했을 때요. 아니 올해 곧 그러니까 올해 그냥 예. 실제로 따져 보자면 그게 아니구나. 예. 아 나 작년 생각했네. 3,300. 예. 그게 벌써 작년이에요? 예, 예, 그죠. 작년에 했을 때.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그럼 증권사들은 예. 얼마를 예상했는지, 예. 그거 한번 좀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연말에는 뭐 당연히 3천 몇백이었지. 예. 예. 그거 성적표 한번 저희가 검증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각 증권사들이 올해 시장을 어떻게 예측했고, 실제는 어떻게 갔는지. 네. 근데 요 독특하게 보통 이 폭을 굉장히 러프하게 많이 벌려놓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벌려놓으면 이게 전망이냐 이렇게 좀 약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비판도 있었고요. 근데 내년도에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다고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내년의 폭이 제가 보기에 그렇게 크진 않은 그렇게 좀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지금 봐서는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2000포인트 저점 고점으로 2650포인트 정도로 이렇게 놓고 보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훨씬 더 변동성이 큰 시장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수도 중요하지만 종목을 잘 보자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에. 내년에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렇게 막 그 엄청 높고 낮게 이렇게 폭 넓게 잡은 그런 전망들 나오면 제가 엄청 막 뭐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 아니 실제 우리 시장이 그렇게 갔잖아요. 3천에서 2천으로 이렇게 이렇게 천씩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연말 몇 월 며칠에 몇 포인트 이걸 잡은 게 아니고 이제 올 한 해, 예, 한 해 전체 예, 그 변동성을 잡는 거니까 예.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마음이 너그러워졌습니다. 네, 참 이렇게 인성까지 갖추게 된 인품까지 갖추게 된 정프로로 다시 거듭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품까지 거듭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좀 안 거지 이제 그 시장은. 네, 옛날에 그 엄청 제가 뭐라고 했군. 아니 뭐 2,500부터 3,500이 뭐 다 하겠다는 얘기냐고. 막. 그게 무슨 전망이냐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네. 자, 우리 경호증권 네. 박병창 부장님 오늘도 좋은 내용 감사하고요. 오늘 부장님이 준비해 주신 이 자료는 저희 3프로TV 앱에 업로드가 또 돼 있으니까요. 그거 다운받으셔서 좀 작은 글씨들 네. 모바일로 안 보이실 때는 컴퓨터로 보시면 더 아마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함께해 주신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건강 잘 챙기시고 네.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시면 이제 다이어리가 떡상내를 네, 다이어리가 들어있습니다. 작년에 다이어리를 출시해 여러분과 함께 모은 다이어리 판매금을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전액 기부했었는데요. 올해도 2023년 다이어리와 함께 따뜻한 연말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3프로TV 다이어리와 2023년의 시작을 이웃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해 주십시오.